먼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발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해외에서는 지금 핫한 트렌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라라벨의 주요 핵심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10분 안에 라이브 블로깅 코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걸 간단하게 진행해 볼 거고요. 이제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 발표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정수라고 하고요. 6개월짜리 딸이랑 지금 씨름하고 있는 육아를 전담하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PHP랑 자바 오브젝트 C를 다룰 줄 알고요. 최근까지는 전 세계 날씨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한 5년 전에 20대 때 아직 파릇파릇할 때 찍은 사진인데 요즘은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애기랑 같이 놀고 있는데 밤에 잠을 안 자가지고 아주 저랑 와이프랑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PHP 개발을 경험하면서 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얘기하는 뭐 날코딩 뭐 또는 뭐 최근에 와서는 OOP를 그나마 좀 도입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쌓아오면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개발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대안 중에 하나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를 찾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찾을 때 이러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최신의 웹 트렌드 개발 트렌드를 잘 녹여낸 프레임워크여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망이 있으면서 이제 최신 PHP 버전에서 사용이 가능한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프레임워크를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PHP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이제 그동안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PHP 프레임워크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아시는 코딕 이나이터부터 뭐 젠드, 퓨엘 PHP, 케이크 PHP, 뭐 슬림, YII, 심포니, 뭐 심포니 2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제가 왜 이 라라벨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라라벨 프레임워크가 대체 뭐 어떤 건지 뭐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라벨 프레임워크는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2011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이제 대머리 아저씨, 이제 테일러 오트웰이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대머리 아저씨가 만들었어요. 이제 프리의 오픈소스로 진행하고 있고 MVC 프레임워크 패턴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MIT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라벨.com이라는 공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보실 수 있는데 현재는 버전 4.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4.3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라라벨은 이제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즐겁고 창의적이고 엘레강스한 뭐 세 가지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PHP에서 프레임워크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는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 라라벨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수많은 작업들을 좀 더 엘레강스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이 라라벨에 대해서 좀 트렌드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트렌드가 있고 이슈가 형성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3년 12월 28일 날 사이트포인트라는 그 웹 트렌드에 관련돼서 기사를 많이 쓰는 해외 포럼인데요. 그 사이트에서 2014년에 가장 유망한 PHP 프레임워크가 어떤 것이 있는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25.85%의 득표율을 한 라라벨이 1위, 두 번째가 팔콘, 세 번째가 심포니2, 네 번째가 코딕 유나이터가 차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프레임워크는 아마 코드 유나이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3년 12월 28일날 진행됐던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로는 부족해서 좀 더 찾아봤어요. 지금 현재 바로 어젯밤이거든요.
그러니까 GitHub에서 PHP 랭귀지를 선택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PHP 프로젝트가 뭔가 선택 검색을 해보면 1위에 라라벨이 랭킹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12,913표를 획득해가지고 가장 그 퍼플리티한 레파지토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심포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드 이나이터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뿐만 아니라 구글 트렌드에서도 검색을 해봤어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라라벨과 코드 이나이터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더 오래됐지만 유명한 케이크 PHP 세 가지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파란색이지만 라라벨 프레임워크에 대한 구글 트렌드거든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거의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코딩 나이터를 조금 약간 넘어섰죠.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4년 8월부터 코딩 나이터보다 구글 트렌드에서 트렌드 지수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4년 11월은 지금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중이긴 한데 라라벨이 100이라면 코딩 나이터는 89. 이게 그렇다고 절대적인 양을 비교한 건 아니지만 트렌드 상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구글 트렌드 상에서 코드 이나이터보다 좀 앞지르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제적인 유의미한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라라벨이 분명히 이슈가 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들과 해외 사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라라벨이 바로 이제 모던 PHP를 지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모던 PHP라는 건 말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2013년 9월 PHP 5.5 웹 서밋과 2014년 노매드 PHP 이후에서 발표를 진행한 벤 램지라는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 벤 램지라는 거는 분 사람은 PHP 컨트리뷰터이기도 하고요. 어레이 컬럼 함수를 추가했던가?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모던 PHP라는 거의 용어를 정의를 하면서 모던 PHP는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OOP를 지향하고 디자인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MVC 패턴을 따르면서 컴포저를 사용하고 그래서 컴포저를 기반으로 한 오토로딩을 지향하면서 이제 네임스페이스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시작 키노트를 진행하신 그 김예솔님께서 얘기하신 PHP FIG에서 제안하고 있는 PHP 스탠다드 레코멘데이션 PSR에 대해서 지키고 그리고 이러한 코드들이 궁극적으로는 유닛 테스트를 포함한 테스트 에이블한 형태로 진행이 돼야만 이것이 바로 모던 PHP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라라벨이 실제적으로 그러한가라고 봤을 때 그러하더라고요. OOP 기반과 컴포저 그리고 오토로딩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 네임스페이스 기반이고요. PSR은 전체 다는 아니고 PSR 0, 4, 1을 지키고 있습니다. 0와 4를 같이 둔 이유는 이게 오토로딩에 관련된 그 레커멘데이션이기 때문에 같이 놓았고요. 코드 스타일 가이드를 따르고 있는 PSR2는 공식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닛 테스트가 가능하게 테스트 테이블한 코드를 지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었는데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를 찾을 때 기준이 가장 최신의 PHP 버전에서 사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라라벨은 PHP 5.4 이상에서 동작이 가능한 그런 리콰이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최신의 PHP 5.4와 5.5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좀 더 그 최근에 나온 기능들을 PHP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던한 PHP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라벨의 이제 주요 흥행이 되는 이슈가 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러한 라라벨이 실제적으로는 풀스택 프레임워크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개발을 하면 웹 개발을 진행하면서 필요했던 뭐 일련의
메일 기능, 뭐 세션 기능, 캐시, 뭐 암호화, 해시, 뭐 파일 제어 같은 것들 이런 뭐 기능들은 대부분의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라라벨에서도 풀스택으로 보이시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신 웹 트렌드에 맞추어서 클라우드와의 연계, 그러니까 뭐 아마존 AWS라든가 또는 구글 앱엔진, 그리고 또는 뭐 디지털 오션이나 헤어로크, 리노드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호스팅 서버와의 연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뭐 디플로이먼트, 그런 것까지 그 기본 툴이나 또는 그 익스텐션 패키지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많이 요즘 쓰잖아요. 뭐 글럽이라든가 뭐 앵귤러JS라든가 블로어라든가 이런 자바스크립트 고유의 그런 패키지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이랑 코어하게 연계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부는 약간 익스텐션으로 제공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손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잘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해서 최신의 애자일한 그런 개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함에 있어서 개발 환경을 지원하는 것, 뭐 또는 뭐 바이그란트라든가 뭐 엠보이라든가 홈스테드라는 이런 기능들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 라라벨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런 툴들을 같이 사용하면 쉽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로컬에서 개발을 하고 푸시를 뭐 기시나 소스 코드를 통해 버전 관리를 통해 가지고 푸시하고 커밋하고 했을 때 오토 디플로이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점. 이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기본 원래 그 초기의 라라벨에서는 분명히 없었는데 이런 확장성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코어 컨트리뷰터인 테일러 오트웰 이외에 한 10명 정도의 메인 컨트리뷰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익스텐션들을 다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일부는 또 코어에 포함되기도 하고 일부는 이렇게 외부 패키지로 관리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앞서 얘기한 모던 PHP를 지향하는 그러한 특성 그리고 이렇게 확장 가능성이 제공하면서 다양한 최신 트렌드 기능들까지 제공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네, 뭐 동의를 한 말로 이제 해치지 않아요, 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 풀스택의 그런 수많은 기능들 그리고 최신 트렌드의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개발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일일이 다 매뉴얼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찾아보려면 그게 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면 진입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실제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수단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다큐먼트랑 API 문서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아래쪽 링크에 접속을 해보시면 일단 공식 사이트에 다큐먼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 PHP Docs를 기반으로 한 API 사이트 동안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라라캐스트라는 스크린캐스트, 그러니까 일종의 동영상 강의죠.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컨트리뷰터인 제프리웨이라는 사람이 이 라라캐스트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0여 개의 동영상 강의가 올라와 있고 워킹데이 기준으로 거의 매일 업데이트가 되다시피 합니다. 동영상이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개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오래된 뭐 조금 한 몇 달 전의 데이터들은 계속 갱신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라라벨에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HP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또는 OOP에, PHP로 OOP를 구현하고 했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시행착오들 또는 그 안에서 유닛 테스트하는 방법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ID라든가 또는 개발 환경이라든가 뭐 디플로이먼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스크린캐스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물론 일부는 유료입니다. 일부는 유료이지만 뭐 한 달에 $10인가요? 네, 그 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고요.
실제 그리고 유료 사이트 유료 강의도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 무료로 풀어요. 그래서 잘 지켜보고 계시면 이 여기 사이트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고 환경을 구축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다큐먼트만 봐서는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일이 스크린캐스트로 다 보여주니까 따라가면서 코드만 이렇게 바로바로 따라해서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금 PHP 프레임워크에 비해서 커뮤니티 활동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공식 포럼뿐만 아니라 프리노드의 라벨 채널이라든가 페이스북이나 구글 플러스 그리고 링크드인 같은 공식 그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랑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채널 커뮤니티에 가시면 상당히 많은 자료와 활발하게 활동하는 멤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라라벨이 좀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약간 맛을 보여드리면 아까 제가 라라벨이 지향하는 점이 약간 엘레강스한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 그러니까 테일러 오트웰 그러니까 만든 사람인 테일러 오트웰이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를 우리는 엘레강스한 신텍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보시는 이 코드가 제가 이제 샘플로 넣어놓은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복시기만 하셔도 그냥 가독성 있게 이게 어떤 기능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맨 위에 보이시는 거는 우리가 폼으로 어떤 그 서밋을 해가지고 페이지 전환하면서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할 때 유저 네임이라는 것을 가져오는 거죠. 뭐 우리가 날코딩으로 표현한다면 그 달러 언더바 겟에서 유저 네임으로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걸 처리할 때 일반적으로 뭐 SQL 인젝션을 처리한다든가 뭐 이런 걸 부가적인 기능들이 많이 필요로 한데 그냥 단순히 그런 거는 프레임워크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냥 input get username 하면 넌 그냥 input name만 가져오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사용자가 어떤 리퀘스트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라우팅 룰을 거쳐서 어떤 컨트롤러한테 분배가 돼서 할당할 것이냐라는 게 표현하는 게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관련된 URI, 그러니까 URL 룰은 프로덕트 컨트롤러 안에서 모두 구현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라인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세션에 값을 넣는 거겠죠. 네, 키와 밸류에 대한 해당하는 세션 데이터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메일 샌드 기능인데요. 그냥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뭐 sign.welcome이라는 어떤 특정한 메일 템플릿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그 메일 템플릿에 해당하는 메일을 보내겠다. 그 안에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고 끝나면 이제 콜백이 어떤 것이 있다. 라는 게 네 번째 라인이고 마지막은 캐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샘플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법 자체가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려면 이게 부분 이제 조금씩 스텝을 밟아야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안배를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러닝 커브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체감되진 않았습니다. 이 라라벨의 주요 기능들을 조금만 더 좀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일단 라라벨은 기본적으로 MVC 패턴을 지키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MVC, 모델 뷰 컨트롤러로 나눠집니다. 모델에 대해서는 라라벨에서는 allocont라는 ORM을 제공하고 있어요. ORM 하시니까 또 뭐 이상한 게 새로운 게 나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액티브 레코드를 기반으로 한 ORM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릴레이션 관계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유연한 관계를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O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ORM은 무조건 써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DB 커넥션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기능들도 당연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뷰에 대해서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어요. 블레이드라는 템플릿 엔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템플릿 엔진 하시니까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스마티도 있고 트윗도 있고 있는데 또 블레이드 템플릿 새로운 게 나왔네. 마찬가지로 꼭 블레이드 템플릿을 쓰지 않으셔도 뭐 트윗이나 스마티 연동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트윗은 템플릿 엔진을 바꿔서 써봤는데 스마티는 연동은 성공해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사용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RESTful AND 컨트롤러를 이제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MVC 패턴에 따른 리퀘스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웹 서버에서 라우팅 과정을 거쳐서 컨트롤러한테 이제 제어를 할당을 해주면 이 컨트롤러에서 각각의 모델을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뷰 템플릿 엔진을 통해서 렌더링을 거친 후 다시 웹 서버를 통해서 리스판스를 던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구조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리퀘스트 사이클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처럼 이제 리퀘스트 사용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컴포저 오토로딩을 로딩을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내부에서 인스턴스에서 필요로 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내부에서 필요한 그 파일 패스 같은 환경을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트스트랩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자가 지정한 컨피그레이션들을 불러오고 네 번째로 어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러닝되면서 라우팅을 거쳐서 리스판스를 던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치에 그냥 뭐 PHP 모두 PHP 올려가지고 그냥 구동했을 때보다 당연히 페이지가 많겠죠. 예. 왜냐면은 이 자체 프레임워크의 그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그 퍼포먼스의 손실을 가져오는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그 약간 지향점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라벨의 이제 코어한 부분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IOC 컨테이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OOP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거를 좀 공부하시다 보면 뭐 솔리드 원칙에 대해 5대 원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디펜던시 인젝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의존성 삽입 또는 의존성 주입 또는 뭐 의존 객체 주입 뭐 이런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이제 서로 이제 클래스 간의 의존성이 이제 IOC 컨테이너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이게 그 클래스 의존성이 런타임 시에 이제 주입이 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면서 코드의 유연성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변경이 좀 더 용이한 그런 방식의 코딩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 IOC 컨테이너를 통한 DI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테스트 에이블한 코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닛 테스트가 가능한 코드를 생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코어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 라라벨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은 그 좀 특이한 게 아티즌이라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라벨에서 별도로 PHP로 구현이 된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PHP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내부에 뭐 레디스라든가 또는 뭐 맴캐시 같은 캐시 서버를 같이 연동을 했어요. 근데 그 캐시 서버를 그 안에 데이터를 넣고 뭔가 빼고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도 개발 과정에서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컨트롤하기가 좀 상당히 번거롭다라는 거예요. 근데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아티즌이라는 커맨드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PHP 아티즌, 뭐 캐시, 리스트 이렇게 딱 치면 지금 이 라라벨 프레임워크와 연결되어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캐시 서버의 내용물이라든가 또는 데이터의 값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값을 내가 주입 넣는다라든가 이런 액션들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잡큐 같이 따로 어떤 특정한 그 뭐라고 할까요? SQS라든가 뭐 아이론 아이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빈즈토크라든가 이런 잡큐를 같이 연동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뭐 스캐폴딩을 비롯한 코드를 오토매틱하게 제너레이팅 해주는 기능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지금 여기 오른쪽에 여기 제가 그 커맨드 라인 이걸 캡처를 했는데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라이브 코딩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MVC 코드예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로 이제 라라벨을 설치한 이후에 APP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한 지칭하는 폴더 밑에 라우트라는 PHP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유저 ID라는 것이 get 메소드로
HTTP GET 메소드로 진입이 됐을 때 그거를 누가 처리를 하냐면은 유저 컨트롤러의 show profile이라는 메소드가 수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라라벨로 구현된 어플리케이션에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 뭐 예를 들면서 저는 로컬로스트니까 로컬로스트 슬래시 유저 슬래시 저는 이제 닉네임이 파인드스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로컬로스트 슬래시 유저 슬래시 파인드스타라는 걸로 이제 들어오면 한마디로 유저 컨트롤러의 쇼 프로파일이 파인드스타라는 아이디 값을 받아서 쇼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수행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뷰 렌더링을 통해서 HTML을 리턴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밑에 보이시는 게 유저 컨트롤러 안에 실제로 그 코드를 넣은 건데요. 클래스 유저 컨트롤러를 선언을 하고 익스텐드를 베이스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라라벨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베이스 컨트롤러를 상속받아야 되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안에 퍼블릭 펑션으로 쇼 프로파일이라는 메소드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저는 유저 더블 콜론 파인드 아이디라고 하면 아이디에 해당하는 유저 ORM 모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델을 뷰 메이크, 그러니까 HTML 렌더링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저 프로파일, 유저 닷 프로파일이라는 뷰 템플릿 파일을 참고로 해서 이 유저 객체를 넘겨줄 테니까 거기에 맞는 쇼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HTML을 생성해서 사용자한테 응답을 보내라 라는 얘기인 거죠. 간단한 이 MVC로 구현되어 있는 이 코드고요. 실제로 밑에 이제 블레이드 템플릿 파일은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따가 아마 그 간단한 블로그 라이브 코딩을 하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고 갈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10분 블로그를 라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분 동안 블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시뮬레이션을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집에서 애기 앉혀놓고 그리고 와이프 앞에서 정말 열심히 많이 해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지금도 좀 후회가 되고 있긴 한데 일단 라이브 코딩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건 이런 겁니다. 포스트라는 거를 이제 등록을 할 텐데 가볍게 CRUD만 구현할 거예요. 처음에는 야심차게 코멘트도 달아야지 뭐 뷰도 CSS도 달아야지 했지만 그런 거 시간 때문에 다 안 되고 일단 포스트만 간단하게 CRUD 구현하고 그냥 CSS는 부트스트랩 CSS 그냥 갖다 넣을 거고요. DB는 그냥 MariaDB 그냥 하나 간단하게 띄워놨습니다. 인스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포저를 기반으로 그냥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create project laravel / laravel my project no dev develop 버전이 아니라는 거고 prefer list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압축된 거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설치 이후에 이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그 캐싱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약간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폴더를 권한을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을 세팅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모를 그 에러 메시지를 보기 위해서 디버그는 true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캐폴딩을 위해서 이제 컴포저 패키지를 추가할 건데요. 그리고 그 페이커 시딩을 위해서 페이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같이 way generator가 스캐폴딩 패키지고요. 밑에 페이커가 바로 이제 페이커 시딩을 위한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컴포저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필요로 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앱 컨피그 밑에 app.php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런 할 텐데요. php artisan serve라는 명령어를 치면 php 5.4부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내장 서버를 통해서 php 내부의 웹 서버를 구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따로 아파치나 nginx 필요 없이 그냥 로컬에서 테스팅 하거나 그냥 이렇게 테스팅 해 보시는 데는 전혀 무리 없이 아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PHP artisan 해서 generate 할 건데요. 이제 scaffolding을 기능을 통해서 post라는 명령을 치고 field는 title은 string, body는 텍스트 형태로 생성할 거다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모델, 기본적인 view, 그리고 컨트롤러까지 auto generating 해줍니다. 이후에 routing rule을 등록을 하고 이 routing rule이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되는지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컨트롤 그 라우팅에 대한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애들이 레스트풀하게 제너레이팅 되는데 아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7개의 메소드로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캐폴딩을 통해서 포스트를 제너레이팅 하면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가 모델 클래스가 생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스터 레이아웃을 담당하는 그 뷰 블레이드 템플릿인데요. 이거는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진짜가 이제 라이브 코딩 하면서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호흡을 좀 하고 마음을 좀 가다듬고 라이브 코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컴포저 쓰셔 본 분이 계시겠지만 컴포저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설치하는 데만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일단 미리 먼저 깔아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컴포저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라라벨 슬래시 라라벨 오늘은 X이콘이니까 X이콘 해서 쭉 깔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쭉 깔면 여러 가지 패키지를 쭉 깔겠죠. 관련된 걸. 그리고 여기 추가해가지고 아까 패키지 두 개 추가한다 그랬잖아요. 웨이 제너레이터와 페이커를 추가하는데 추가하고 했는데 뭔가 에러 났어요. 뭔가 잘못 썼나봐요. 다시 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추가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를 해서 프로젝트를 인스톨 했고 컴포저의 패키지 두 가지를 추가한 상태에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여기 추가합니다. 이거는 그 스캐폴딩을 필요로 하는 패키지에서 설정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X이콘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아무리 리프레시를 해도 테이블이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두근두근 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엑시콘 폴더고요. 앱 컴피그 안에 앱이라는 폴더에 가면 디버그를 일단 트루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디버그 트루를 해야 에러 메시지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MySQL의 엑시콘 전 지금 일단 루트로 깔아놨으니까 루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정이 됐고 스캐폴딩을 할 건데요.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처럼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PHP artisan generate scaffold post field는 title string body는 text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면 모델을 만들까요? yes. post resource에 대한 뷰를 만들까요? yes. post controller를 만들까요? yes. 그리고 이거에 대한 migration 작업을 만들까요? yes. 그렇게 하고 seeder를 만들까요? ye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걸 마이그레이션 진행할까요? yes. 이게 프로덕션 서버인데 지금 제가 바로 그냥 디폴트가 프로덕션 서버 세팅이라서 예.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yes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route resource 이 내용을 앱에 route.php에 추가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앱 안에 route라는 이 안에 들어가면 디폴트로 얘만 있죠.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띄워봐야죠.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로컬로스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짜잔 나왔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은 얘가 지금 담당하는 거예요. 라우팅이 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 라우팅이 처리를 해서 이 얘가 보이는 거예요. 어? 이미지가 있었나? 네, 있습니다. 여기 블레이드 템플릿 엔진이, 디폴트 엔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있는데 이거 라이브인데 바꿔볼게요. Hello, lexicon. 바뀌었죠? 네. 스크립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예. 자, 시더 파일을 수정해야 돼요. 시더는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에 만들고 나서 테스팅 하려면 일일이 데이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넣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토로 제너레이팅 해주는 애예요. 자, 시더를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타이틀과 바디를 해당하는 게시물 10개를 자동으로 오토 제네리팅해서 넣어라 라는 명령어죠. 아, 그러면 그 전에 일단 만들어졌나 볼까요? 아, 만들어졌군요. 네, 포스트 아까 테이블 만들어졌어요. 스캐폴딩을 통해서 타이틀과 바디를 확인할 수 있죠. 혹시 모르니까 컨텐츠는 봤는데 비어있군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더를 만들었으니까 이 시딩 작업을 할게요. 익셉션이 났어요. 네, 뭔가 문제가 있군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났을까요? 네, 이럴 때가 제일 당황스럽네요. 가볼까요? 네, 모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오토 제너레이팅 된. 진행됐습니다. 지금 보신 거는 이건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포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타이틀과 바디는 필요하다라는 걸 지정해 준 거고 밑에 fill able은 타이틀과 바디를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필드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정한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보호하는 guarded라는 걸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보호하고는 보자 하는 그 필드만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딩이 됐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네, 10개가 들어갔네요. 10개가 들어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라우트 파일에서 제가 포스트라는 URI에 대해서 포스트 컨트롤러로 바인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포스트라는 여기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포스트 뷰즈 폴더 안에 포스트라는 폴더 안에 인덱스 블레이드가 처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볼게요. 포스트 인덱스 블레이드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 하하하. 네,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블레이드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게요.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레이아웃을. 자, 레이아웃은 CSS 부트스트랩을 넣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을 넣어서 이 부분만 계속 바꿀 겁니다. 그리고 인덱스는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터 레이아웃을 상속받아서 해당하는 컨텐츠 영역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10개의 포스트 글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템플릿으로 빨리빨리 했기 때문에 조금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쉽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컨트롤러에서 페이지 네이트 all 해오지 all 하면 전부 가져오는 건데 페이지 네이트는 페이지 네이션을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페이지가 붙습니다.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페이지 네이션이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가볼까요? 이제 클릭을 하면 쇼가 돼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네, 쇼 블레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이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이상하지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쇼 다음은 크리에이트를 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낼게요. 네. 시간이 이렇게 초과될 줄 몰랐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그렇게 하면 크리에이트를 하면 세 번째 제가 넣은 게 추가됐죠. 수정하기와 삭제하기가 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조금 뺏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머지 거를 진행할게요. 이런 그 라라벨 프레임워크도 국내에서 사용하려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국내 다수의 호스팅에서는 PHP 5.4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5.4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료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계속 많이 생산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국내에 아직 뚜렷한 레퍼런스라고 할 만한 사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약간 페이지 단계를 많이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느리지 않냐,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코드이나이터보다 느립니다. 그리고 팔콘보다는 엄청 느립니다. 하지만 대신 개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으로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써보실 만한 그런 그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글 자료가 많이 없어서 라라벨.kr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생성을 해서 준비 중에 있어요. 한 12월쯤에는 한글 레퍼런스 자료들을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Q&A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있으시면 혹시 하나만 받겠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이디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PHP 스톤입니다. 네. 아, 라라벨 자체는 그냥 테스트는 PHP 유닛을 쓰니까요. 예, 그냥 그거랑 같이 쓰시는 데는 뭐 어떤 아이디를 쓰셔도 솔직하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냥 그 PHP 스톰을 쓰는 것 뿐입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